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고론의 동굴이었나?를 진행할 건데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이번에 활을 얻고 여기서 멈췄었는데 길을 돌아보면 석상들이 있고요. 다가가면 켜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여기 석상을 지나서 옆방으로 갈 수 있는데 좀 딱히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스위치 같은 게 있었나? 일단은 여기 켜지네요.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 써주면 고장 나고요. 가운데 있는 녀석도 써줬습니다. 이제 땡겨질 수 있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문이 있는데 일단은 옆에부터 가겠습니다. 왜 나오고 껴있니? 달팽이가 있고 지금 도는 게 보물 상자가 하나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나서 찾았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옆에 조그만한 방부터 하겠습니다. 고름처럼 안 생긴 것 같은데 스마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뭐 분명 상자가 대놓고 앞에 있는데 왜 또 내려가니?
돈으로 무려 50루피를 얻었지만 지금 이미 지갑이 맥스라서 먹질 못했어요.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맵이 커 보였는데 하는 것 같아요. 옆 방으로 가서 얻었고요. 앞에 저희 도마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 화살로 다 처리했고요. 현동이 안 올라가니 같은 애가 올라가는 하트는 안 주고 새로운 짱겨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상황에서도 하나를 쓸 수 있나 봅니다. 네. 세대. 오자마자 살수도 있었고요. 여기 고무상자가 있으니 먹어야죠. 피가 오질라면 이게 될까요? 안 올 것 같은데.
여기로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활이 귀걸이가 더 길죠. 여기로 가면은 복의 상자가 있다고 나오는데 어디 있을까요? 통해서 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떨어져 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네요. 그러면 봄의 상자는 어딨지? 볼 수 있고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 보이네. 일단은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2위 화살을 써야 되나 보네요. 여기 사다리가 있으니까 올라갈게요. 각도가 애매합니다. 회의가 아닌가 봐요. 왠지 얘를 앞으로 땡기면
문이 열린대. 아이고. 빈거리가 우리가 좀 길은 녀석들이 있어서 한테 맞았어요. 이게 버튼이 있고 그냥 물로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향해서 들었는데 이제 맞았네. 상으로 보면은 이쪽 위쪽에 호의 상자. 네. 위쪽에 있나? 요정 같아 보이는데요. 요정은 먹어야지. 잡았습니다. 지금 가물가물한 게 죽었을 때 살려주는 게 황혼에서도 됐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 위쪽에 보배 상자가 있나 본데 이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혹시 카트가 있으시도 모르니 전하게 되면 빨리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각도상으로는 올라가기가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저쪽 다리가 끊겨 있어 보이는데 괜히 내려왔네.
사파리가 있나?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분명히 길인 것 같긴 한데. 홀로 뭘 써야 되나? 미련이 좀 남지만 일단은 계속 저 근처에서 어설렁거릴 순 없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는 걸 보니 적들이 다 잡았고요. 와, 떼거리로 먹었습니다. 하나 좀 주지. 에머포스바 앞이니까 항아리 같은 게. 아, 여기 있네. 그리고 화이트 지금 성계니까 화이트 좀 주지 않으렴. 역시 반만에 준비를 하고 보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무슨 보스가 나오는지 전혀 몰라요. 건너뛰기. 화를 얻었으니 화 쓰는 거겠죠 뭐.
보석이었구나. 어쩐지. 아니 너 왜 그러니? 저거 망했어요. 다시 뒤로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진행하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딜 계속 쏘는 거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본부상자 하나는 못 먹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